47일째 개점 휴업 상태인 국회가 제헌절 이전에 원구성을 마치기로 한 합의도 지키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최대 현안이었던 사법개혁특위 문제에서 잠정 합의를 이뤘지만 과방위와 행안위원장 자리를 누가 가져가느냐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는 두 달 가까이 이어진 원구성 협상을 내일 제헌절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주 내로 가급적 제헌절 이내에 국회 원구성 문제를 마무리 위해서. 하지만 협상이 구분능선을 넘은 상황에 시한을 하루 앞둔 오늘까지 막판 쟁점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검수완박 후속 조치인 사개특위 구성은 양측의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행안위와 가방위가 걸림돌입니다. 국민의힘은 둘 중 하나는 양보하겠다는 입장인데. 둘 중에 하나를 우리 내놓을 수 있다. 그 선택권은 민주당에 드리겠다. 민주당은 경찰과 방송 장악이 우려된다며 행안위 가방위를 모두 갖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그리고 과학기술 방송정보통신위원회만큼은 반드시 맡아야 되겠고. 국민의힘은 언제든 회동할 의지가 있지만 민주당에서 연락이 없다고 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여론전만 할 뿐 전향적 변화가 없다며 책임을 서로에게 넘기고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내일 제헌절 경축식에서 마주할 예정인데 경제와 민생 문제가 시급한 만큼 남은 시간 물밑 협상을 거쳐 극적 타결을 이룰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